네, 의료기기 쪽을 꼽아주셨습니다. 뭐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6월 달에 이제 두번 미국에서 학회가 열리죠. 뭐 암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당장 저는 트리거가 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 이익이 나거든요. 나는 기업들이 충분히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임상이라든지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단일 이슈죠. 그 기업만이 갖고 있는 단일 이슈인데, 지금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대체적으로 다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고령화 사회에서 따라서 앞으로 유효한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롯데가 1조를 투자해서 이쪽 산업에 진출하겠다. 물론 이제 거기는 그렇죠. 위탁 생산이긴 합니다만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OCI, SK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바이오 쪽에 투자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런 부분들 쪽에서 한편으로 관심이 왔을 때 우리가 단순 테마로 접근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익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의료기기 쪽이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지금같이 불안할 때는 앞서 언급드렸던 무기 관련주와 더불어서 이쪽 섹터는 경기 방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다음 테마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종목들을 구분해 보면 또 네. 다양한 분야로 나눠질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뭐 피부 미용 쪽은 뭐 한번 언급이 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횡령 사고가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꾸준히 외국인들 사랑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뭐 선뜻 손이 안 나갑니다만. 그러게요. 어찌됐든 외국인이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이런 쪽들, 치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령화로 가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횡령 금액이 회사에 졸리분일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이걸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프닝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또한 가지 인바디 같은 경우 일단 뭐 계절적인 수요 아무래도 뭐 체중에 대해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노출의 계절이 되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뭐 현실적인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죠? 이 눈에 넣는 거 이런 건데 여기 R&D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무려 24%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눈에 넣는 단순 뭐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소금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런 높은 R&D 비용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유럽 쪽에는 안과 치료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가장 현실성 있게 손에 잡히는 이익을 만져줄 수 있는 이런 쪽들이 오히려 투자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한 방은 있습니다. 이게 대면 한 방은 있습니다만 한 방보다는 정말 꾸준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이 이쪽 섹터가 아니겠는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는 1%대 상승률, 인바디는 3%대, 삼성단자약은 좀 빠지고 있네요. 2%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데 기관들의 수급력이 또 눈에 띄어요. 세 종목 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들, 뭐 대형주들은 지금 충분히 기관들이 담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 충분히 눈에 들어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불안할 때는 수급에 의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지금 기아 같은 경우 연일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참, 이게 의료기기를 제가 뭐 가끔 거론을 드리는데, 반응은 그래요. 그 알겠는데 손은 잘 안 나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대신 임상, 이상, 일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뭐 수익률이 과연 누가,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한번 임상에 성공하면 토끼처럼 번쩍하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보면, 저는 후자 제 개인적인 성향은 후자 쪽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선호주는 어떤 거세요? 아무래도 지금 뭐 인바디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3%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제 3%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언급했던 계절적 성수기 충분히 진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인바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용 인바디도 이제 여러 가지 기계가 이제 분화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클럽 간다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 갈 때 무조건 인바디 기계를 한번 올라가는데, 그쵸. 그런 거 말고 이제 가정용에서도 이제 분화돼서 단순하게 이제 체지방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몸을 케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또 나왔는데요. 예.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부르셨더라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목표 주가를 또 지시한 것을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증권가에서도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이요. 뭐 오늘까지 5거래를 연속으로 들어와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대 상승력인데 최근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목표가 어디까지 좀 볼까요? 증권가는 4만 5천 원 목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저는 3만 5천 원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라인은 2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2만 8,750원인데요. 1차적으로 3만 5천 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